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가 있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와 실명계좌가 없어서 가상자산으로만 거래하는 거래소로 나뉘는데요. 실명계좌가 없는 곳은 원화 거래가 안 되다 보니 거래 수수료 매출이 없어서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줄 폐업을 막기 위한 대안은 없는 건지 박미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실명계좌가 있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총 5곳입니다. 나머지 한 곳은 실명계좌는 확보했지만 정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실명계좌가 없어 가상자산 간 거래 지원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거래소들 대부분이 매출이 0원이라는 겁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35곳을 조사한 결과 가상자산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 21곳 중 18곳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가진 자본금보다 사업 손실로 누적된 결손금이 더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도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원화마켓 거래소가 2조 9천억 원이라면 코인마켓 거래소는 10억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평균 거래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도 5곳으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98% 이상은 수수료 매출이 차지하는데 거래량이 부족한 탓에 수수료 매출도 0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화 거래를 위해서라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코인마켓이 자본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융사고도 계속 터지고 있다 보니까 은행들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더 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기관 등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서는 법인 또한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은행들이 별다른 법적 기준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거래대금을 보면 올해 1분기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기관 투자자의 거래대금이 85%에 달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업비트와 비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의 개인 이용자 비중인 사실상 100%에 가깝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이라든가 기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문호를 좀 개방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중소거래소 줄폐업과 대형거래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